길게 쓰셨다. 근데 거의 다 비슷하게 적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비슷한가 생각하는 게? 피아노 잘 치세요? 잘 쳐요.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맨날 피아노 연습실 가서 치거든요. 생각이 너무 많죠? 저도 생각 진짜 많아요. 생각 많아요? 네. 저 진짜 사서 걱정해요. 저도요. 저도 뭐 하나 하면은 진짜 엄청 긴장하고 걱정하고 생각 많고 막. 근데 그거 알아요? 같은 학교. 아 맞아요 맞아요. 선배님이신 거죠? 학교에서. 근데 가수로는 선배님이신 거잖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근데 둘 다 신인이라서 네. 뭐 잘 모르겠어요. 뭐 선배 뭐 이런 거. 그랬던가. 그냥 서로 말 놓는 거 어때요? 아, 네네. 나이로는 오빠니까 은호 오빠. 은호 오빠. 은호 오빠. 아, 왜? 네. 네. 편하게 불러요. 알겠어, 다현아. 아, 미스테리가 걸려가지고 사람 죽겠네. 일단 우리는 여주인공이 없으니까. 어. 브로맨스를 넣어서 설레임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운동장에 형은 땀을 흘리면서 약간 운동복에 약간 이렇게 가슴골이 보이며 여성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어? 뭐지? 할 거 아니에요? 끝나지, 야 끝나! 형 운동하고 전형적인 걸 만들 거 쟤들? 전형적인 걸 만들지 뭐 하고 휴먼이 뭐가 있냐, 분노 그냥 자다 일어나고 이런 거 만약에 전 사람이라면 잘 사는 집에 막내 아빠가 항상 얘기하죠. 못난 형들보다는 네가 낫다. 내 가업을 네가 물려받아. 하지만 난 싫다. 이 휴먼 판타지가 무슨 상황이죠? 그래서 지인 씨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고마워요.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가 물을 내리는 거지. 변기 물을. 물을 내렸다. 네. 등장한 거예요, 지금. 아, 저는 거의 뭐 없네요. 우리는 배경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갑자기 물을 내리고 근데, 나왔다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인 씨도 어떤 설정이다? 그러면 일단 물을 내리는 상태. 그럼 거기까지만 해야죠.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맡기는? 네, 저는 다 맡기겠습니다.